옷으로 꽉 들어찬 드레스룸에서 들리는 한숨 소리. 아유 세상에 옷이 많기는 많다.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못 입을래지? 평범함은 거부한다. 부자디 뭘 입어야 될까? 이 옷 저 옷 옷이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? 아 환절기인데 옷이 이렇게 화려하고 이쁜 게 많은데 어떻게 코디를 해서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. 도와주세요 인사이더맨. 고민녀의 사연을 들고 누군가를 찾아간 제작진. 패션 고수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에서 과연 오늘의 인사이더맨을 만날 수 있을까요? 바로 그때 범상치 않은 누군가를 만났는데요. 일에 몰두하고 있는 그녀의 정체는? 혹시 패션을 구제해줄 오늘의 인사이더맨 맞으신가요? 네, 제가 바로 인사이더맨 맞습니다. 스타일리스트 배선영입니다. 와. 대한민국 패션 트렌드 그 중심에 서 있는 인사이더맨. 안녕하세요, 럽의 배선영입니다.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옷장을 한번 뒤져보세요. 옷장을 뒤지면 패션이 보인다. 이 여름 원피스는요, 우리 옷장에 지금 정리하지 마시고요. 블라우스나 자켓을 매치하면 충분히 FW 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 점 기억하세요. 오, 쏙쏙 들어오네요. 의뢰인의 옷장과 패션 스타일을 전달받고 사뭇 심각해진 인사이더맨. 그 모습에서 의뢰인의 고민이 얼마나 심각한지 눈치챌 수 있었는데요. 입은 옷이 상당히 많은데요. 네, 네. 아까 많으시더라고요. 많은 것 같아요. 진짜 많아요. 그리고 화려한 옷도 진짜 많고. 내 눈으로 사전 점검 완료. 이분의 고민 해결하러 저 인사이더맨 배선영이 달려갈게요. 자, 갑니다. 직접.